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교육문화센터에서 MRO 시험 준비반 강의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본 패스키 MRO 리뷰 교재는 최신 시험 경향에 맞춰 동영상 강의와 함께 업데이트했습니다. MRO 라이센스 시험은 부동산 관련 라이센스 시험 중 합격률이 낮은 어려운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대로 된 수업과 교재로 시험 준비한다면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MRO 시험 제도와 본 교재에 대해 간략히 소개 드릴까 합니다. 먼저 MRO 테스트에 대해 소개 드리면, MRO 테스트는 현재 내셔널 컴포넌트 유니폼 테스트만 보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총 125문제가 출제되고요. 이중 10문제는 더미 문제로 시험 성적에 반영이 안 되고, 실제로는 115문제만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시험은 75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격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면 한달 후에 재시험이 가능하고, 만약 시험에 3번 연속으로 떨어진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시험에 재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험 볼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실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에 주어지는 시간은 190분이고요. 다음은 2013년도에 개정된 시험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동안에는 내셔널과 스테이트 컴포넌트로 구분되어 있던 시험 제도가 이 내셔널 테스트 위드 유니폼 스테이트 컨텐츠로 통합이 됐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이 시험 제도가 채택이 된 후, 현재 2018년인 현재 미국 내 미네소타, 웨스트버지니아 두개 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 이 시험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캘리포니아도 내셔널 테스트 위드 유니폼 컨텐츠만 합격하면 MRO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정된 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실상 이 MRO 테스트는 거의 모든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험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시험은 연방 라이센스 시험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MRO로 활동할 경우에는 각 주별로 스폰서십을 해주는 회사를 찾아 라이센스를 등록해야만 MRO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교재는 목차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총 8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 3개 챕터는 MRO 시험 제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라이센스 등록 절차, 그리고 최신 시험 경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후에 5개 챕터에서는 사실상 본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 내용들은 MRO 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NMLS라는 기관에서 공식 제시한 그런 시험 항목들을 기초로 5개 챕터를 본문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재 본문은 이해를 돕고자 영어와 함께 일부 한글로도 설명을 해놨는데요. 되도록이면 영어로 본문 내용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영어로 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영어로 된 문장을 익히시는 게 좋겠죠? 매 챕터마다 본문 내용이 끝난 다음에는 용어 해설을 실어 놨습니다. 모든 라이센스 시험들이 그렇듯 MRO 시험에서도 그 용어 관련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요. 용어들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뒤에는 서머리로 주요 본문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핵심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시험 점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서머리가 끝난 다음 실전 문제와 함께 문제풀이를 한글로 적어뒀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면서 개념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재 소개를 마치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